이틀 미뤄져 아쉽긴 하지만 동서 4축 상주 영덕 고속도로 완공으로 경북 내륙과 동해안이 이웃이 됐습니다.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 관광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.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내륙과 동해안이 한 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. 영덕과 신도청 안동은 생활권이 됩니다. 특히 영덕에서 서울은 3시간대로 크게 단축됩니다. KTX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았어요. 그런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단축된다 생각하시면 그 고객들이 버스로 유입되지 않을까요? 관광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. 때마침 대게철이어서 강구항 상인들은 수족관에 대게를 가득 채우고 내륙의 식도락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 정점이 영덕 강구다 보니 더구나 이 최고의 맛을 자랑한 영덕 대게를 우리 동네에 쓰니 저도 기대도 크고 모든 상인들이 기대 크다고 보십니다. 영덕구는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 군이 지정하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하루 만 원에 할인 제공할 계획입니다. 영덕구는 19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릉시의 관광 서비스업이 78% 급성장한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1, 2년을 영덕 성장의 골든 타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. 내륙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동해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어떤 힘차고 또 기가 넘치고 또 우리 영덕은 뭐 덕이 많은 동네니까 그런 문화들을 함께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.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은 인구와 자본의 역외 유출 가능성은 낮고 관광객은 20, 30% 증가해 농수특산품 판매와 소득 증가, 토지 이용 다변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상북도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얻게 될 편익 비용을 연간 94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